요즘 요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방송 프로그램 참 많습니다. 각종 SNS에서는 먹음직스럽게 차려진 식탁 사진이 큰 관심을 얻기도 하죠. 이렇다 보니까 나도 한 번쯤 근사하게 음식을 차려보고 싶다는 생각에 밀키트 써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전국 맛집의 음식을 집에서 맛볼 수 있게 해준다는 것, 오늘은 밀키트 얘기해보겠습니다. 밀키트는 식사란 뜻의 밀과 용품이나 장비 세트를 뜻하는 키트를 더한 말로 식사를 준비할 수 있는 세트 정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간편하게 요리를 할 수 있는 HMR, 가정 간편식인 셈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정 간편식이라고 하면 이미 어느 정도 조리가 된 냉동식품이나 동결 건조식품, 소위 인스턴트 식품을 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래서 전자레인지에 데우거나 뜨거운 물만 부으면 되는 것이라서 간편하긴 해도 몸에 썩 좋지 않은 음식이란 인식이 강했습니다. 반면 밀키트를 보면 고기와 야채, 생선까지 필요한 재료가 날 것 그대로 들어있고 따로 계량을 하지 않아도 간이 딱 맞도록 적당한 양의 양념까지 모두 들어있습니다. 심지어는 재료를 볶을 때 쓰는 오일, 요리 마지막에 뿌릴 허브솔트까지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밀키트를 받으면 따로 더 준비할 것 없이 재료를 모조리 넣고 볶거나 끓이기만 하면 한 끼 식사 준비가 끝납니다. 아래 말, 레스토랑 밀 리플레이스먼트라고 해서 전국 맛집이나 유명한 셰프와 협업을 해서 식당에서 먹는 음식 맛을 그대로 낼 수 있도록 한 밀키트도 있습니다. 이렇게 조리가 간편한데 음식의 맛까지 낼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지만 특히 밀키트는 요리할 때 필요한 양 딱 그만큼만 소분된 상태로 판매가 되기 때문에 최근 늘어나고 있는 1인 가구에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재료를 사다가 직접 요리를 하고 싶지만 커다란 무 하나, 배추 한 통을 다 사기 부담스러운 경우엔 경제적으로도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밀키트가 우리나라에서만 인기가 있는 건 아닙니다. 지난 2008년 스웨덴에서 처음 판매되기 시작한 이후 유럽에선 물론이고 미국에서도 밀키트는 큰 인기를 얻었고 2017년엔 아마존까지도 아마존 밀키트를 출시해서 이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2020년 기준 미국 밀키트 시장은 23억 달러, 2조 6,900억 원 규모, 세계 시장은 83억 달러, 9조 7,100억 원 규모로 추정됩니다. 국내 시장은 스타트업들이 이끌었습니다. 2011년 마이셰프가 처음 밀키트 사업을 시작해 2016년 본격적인 시장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밀키트 시장에서 유일하게 1,000억 원 이상 매출을 내고 있는 프레시지도 이때 론칭했습니다. 현재는 CJ제일제당, HY, SPC삼립 같은 식품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GS리테일과 신세계, 현대백화점 같은 유통사도 대거 밀키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대기업까지 밀키트 시장에 가세하다 보니 지난 2017년 20억 원에 불과했던 시장 규모는 매년 400% 이상 성장해서 지난해 1,880억 원 규모로 커졌습니다. 앞으로도 2025년까지는 매년 30% 이상 성장해서 2025년이 되면 밀키트 시장은 7,250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가파른 성장에는 새벽 배송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기존의 HMR과 달리 밀키트는 가공되지 않은 재료가 배송되는 것인 만큼 재료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유통시간을 최소화한 새벽 배송이 HMR 배송의 안성맞춤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포장 기술도 중요합니다. 특히 쉽게 시들어버리는 야채는 싱싱한 상태 그대로 배송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데요. MA 패키징 기술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MA 패키징은 산소의 농도를 조절한 후에 포장하는 기술입니다. 채소는 수확한 이후에도 계속 호흡을 하는데요. 주변 산소 농도를 줄이면 마치 잠든 것 같은 상태가 유지되어서 시드는 속도도 늦출 수 있다는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이때 배추나 상추 같은 잎채소는 산소를 많이 내뿜고 당근이나 감자 같은 뿌리채소는 산소를 덜 내뿜기 때문에 야채마다의 특성에 맞춰 산소 농도를 조절해서 포장하는 게 기술입니다. 여기에 급속 냉각 기술과 콜드체인 배송 시스템도 밀키트 시장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통기한이 짧고 모든 재료가 소분돼 일회용 포장지에 쌓여 배송되는 만큼 지나치게 많은 포장지가 사용되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방식이 아니란 점은 꾸준한 성장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입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과제를 안고 있는 만큼 밀키트 업체들은 저마다 특색을 살린 다양한 시도로
사회에 기여하면서 이익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마이셰프는 밀키트의 현지 공장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신선식품을 별도의 과정 없이 생산지에서 바로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유통 채널을 구축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제품의 신선도를 높이면서 농어촌 지역 경제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프레시즌은 유명한 노포의 음식을 밀키트로 생산하는 100년 가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소비자는 멀리까지 찾아가는 수고 없이 맛집의 맛을 즐길 수 있게 되고 노포들에게는 새로운 판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급속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밀키트 시장은 앞으로 어떤 시도로 얼마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음식 문화가 바뀌면 부엌이 달라지고 주거 환경에까지 변화를 불러온다는 말이 있는데요. 밀키트 시장은 우리의 식문화에 더 나아가 우리의 주거 환경까지 바꿀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스낵처럼 가볍지만 끊을 수 없는 이야기, 스낵 인코였습니다.